1022님입니다. 드라이브 겸 기장으로 바람 쐬러 갔다가 입에서 녹는 소고기 먹고 왔어요 하셨는데요. 와, 드라이브에 소고기까지 완벽한 코스인데요.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2956님입니다. 새로운 맛, 볶음 쌀국수 팟타이 먹었어요. 사라진 입맛이 되돌아온 느낌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956님입니다. 깨끗하게 클리어, 베트남 대표 음식인 쌀국수, 국물이 끝내주더군요 하셨는데요. 쌀국수 처음 먹을 때는 생소했는데 이제는 대중적인 음식이죠. 감기 기운 있을 때도 좋더라고요. 9133님입니다. 오늘의 저녁은 뭔가 새로운 메뉴가 먹고 싶어서 주말 맞이해 인도 커리가 맛있다는 맛집 다녀오셨다고 하시네요. 9133님입니다. 달콤한 시간, 남자친구와 함께 달콤한 커피와 디저트 먹으며 행복한 시간 보내셨다고요. 5189님입니다. 고소하면서 동시에 크림치즈의 부드러움이 느껴져 맛있던 베이글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3122님입니다. 새로운 식구, 아기자기하니 귀엽고 예쁜 다육이와 선인장 구경했다고 하시는데요. 결국 다육이도 사왔답니다 하시네요. 집이나 사무실에 식물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다육이 귀엽네요. 3122님입니다. 최고의 그림, 푸르른 하늘과 드넓게 펼쳐진 시골 풍경이 무척 아름답네요 하고 풍경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4090님입니다. 가을 풍경, 성큼 가을이 다가옴이 느껴지는 갈대밭, 많은 사람들이 가을 바람 쐬러 나왔더군요 하셨는데요. 와, 이제 정말 가을이네요. 6944님입니다. 패러글라이딩, 하늘 위를 나는 느낌에 스트레스가 풀리는 스릴 만점이었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패러글라이딩이네요.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용기가 안 나네요. 2296님입니다. 혼자 밥 먹을 거라고 욕심부리다가 결국 붙잡혀서 혼났답니다 하셨는데요. 아이고 귀여워라. 혼자서 다 먹고 싶었나 봐요. 혼나고 있는 모습도 너무 귀여운데요. 중구입니다. 광복로 일원에서 제3회 중구 복지 박람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거리 곳곳에 무단투기 근절 보행 안전 그림 안내문 그렸어요 하셨는데요. 향토기업인 주식회사 조강페인트와 함께 행복 미소 캠페인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거리 곳곳에 그림 안내문인 픽토그램을 그려넣는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영도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영도구 청학 이동 새마을문고가 제7회 초등부 독서 경진대회를 개최했네요. 영도구 어울림마당 작은 도서관에서는 북나눔 플리마켓 열어서 책 교환과 기증도 했다고 합니다. 부산 진구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민주주의가 꽃피는 교실 매니페스토 홍보와 모의 선거 체험했답니다 하셨는데요.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매니페스토 홍보 행사와 모의 선거 체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고리 원자력 본부입니다. 제29회 수요 행복 음악회 귀뚜라미 우는 야외 음악회 열었답니다 하셨는데요. 고리 원자력 본부가 오는 28일 저녁 7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공원에서 제29회 수요 행복 음악회를 열었다고 하네요. 국립수산과학원입니다. 9월 29일과 30일 양일간 한국현대문학과 해양수산 르네상스 문화대전이 열린다고 하네요. 부산대학교입니다. 부산대 총동문회 제21회 효원포럼 특강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집단지성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주제로 펼쳐진 이날 포럼에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서 부산대 동문과 각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부산외국어대학교입니다.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중일 차문화 심포지엄이 열린다고 하네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올 시즌 구덕 첫 경기 대구 FC와의 대결에 많은 응원 바랍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1022님입니다. 드라이브 겸 기장으로 바람 쐬러 갔다가 입에서 녹는 소고기 먹고 왔어요 하셨는데요. 와, 드라이브에 소고기까지 완벽한 코스인데요.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네요. 2956님입니다. 새로운 맛, 볶음 쌀국수 팟타이 먹었어요. 사라진 입맛이 되돌아온 느낌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2956님입니다. 깨끗하게 클리어, 베트남 대표 음식인 쌀국수, 국물이 끝내주더군요 하셨는데요. 쌀국수 처음 먹을 때는 생소했는데 이제는 대중적인 음식이죠. 감기 기운 있을 때도 좋더라고요. 9133님입니다. 오늘의 저녁은 뭔가 새로운 메뉴가 먹고 싶어서 주말 맞이해 인도 커리가 맛있다는 맛집 다녀오셨다고 하시네요. 9133님입니다. 달콤한 시간, 남자친구와 함께 달콤한 커피와 디저트 먹으며 행복한 시간 보내셨다고요. 5189님입니다. 고소하면서 동시에 크림치즈의 부드러움이 느껴져 맛있던 베이글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3122님입니다. 새로운 식구, 아기자기하니 귀엽고 예쁜 다육이와 선인장 구경했다고 하시는데요. 결국 다육이도 사왔답니다 하시네요. 집이나 사무실에 식물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다육이 귀엽네요. 3122님입니다. 최고의 그림, 푸르른 하늘과 드넓게 펼쳐진 시골 풍경이 무척 아름답네요 하고 풍경사진 보내주셨습니다. 4090님입니다. 가을 풍경, 성큼 가을이 다가옴이 느껴지는 갈대밭, 많은 사람들이 가을바람 쐬러 나왔더군요 하셨는데요. 와, 이제 정말 가을이네요. 6944님입니다. 패러글라이딩, 하늘 위를 나는 느낌에 스트레스가 풀리는 스릴 만점이었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패러글라이딩이네요.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직은 용기가 안 나네요. 2296님입니다. 혼자 밥 먹을 거라고 욕심부리다가 결국 붙잡혀서 혼났답니다 하셨는데요. 아이고 귀여워라. 혼자서 다 먹고 싶었나 봐요. 혼나고 있는 모습도 너무 귀여운데요. 중구입니다. 광복로 일원에서 제3회 중구 복지박람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해운대구입니다. 거리 곳곳에 무단투기 근절 보행안전 그림 안내문 그렸어요 하셨는데요.
향토기업인 주식회사 조강페인트와 함께 행복 미소 캠페인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거리 곳곳에 그림 안내문인 픽토그램을 그려넣는 활동이었다고 합니다. 영도구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영도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제5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영도구 청학 이동 새마을문고가 제7회 초등부 독서 경진대회를 개최했네요. 영도구 어울림마당 작은 도서관에서는 북나눔 플리마켓 열어서 책 교환과 기증도 했다고 합니다. 부산 진구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민주주의가 꽃피는 교실 매니페스토 홍보와 모의 선거 체험했답니다 하셨는데요. 선거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매니페스토 홍보 행사와 모의 선거 체험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고리 원자력 본부입니다. 제29회 수요 행복음악회 귀뚜라미 우는 야외음악회 열었답니다 하셨는데요. 고리 원자력 본부가 오는 28일 저녁 7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공원에서 제29회 수요 행복음악회를 열었다고 하네요.